네, 안녕하세요. 10월의 첫 번째 월요일 아침엔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텍스트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놈의 약속이 뭐길래입니다. 그놈의 약속이 뭐길래. 열왕기하 본문도 이제 한 중반쯤 다다랐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조금 뭐랄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뭐 남유다의 역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의 내용이나 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또 여러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 내가 이제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보는 역사가 어디까지 좀 진행됐는지 참 분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서 조금 혼란스럽거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다소 좀 복잡한 책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스토리의 책이지만 그 속에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둘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서는 하나의 책입니다. 이 앞쪽에 있는 그 사무엘서 사무엘하 내용과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제 모든 부족들을 다 규합해서 통일하고 왕국을 세우죠. 통일 왕국을 세우고 이제 통치함에 있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열왕기는 그러한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이 다윗왕의 그 긴 가문의 계보를 열거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부응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데 앞장서는 그런 캐릭터들로 등장하게 되죠.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서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이 열왕기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열되고 멸망해가는 이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예언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언약의 실천을 감시하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우상 숭배와 불의를 직접 꾸짖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아주 걸출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또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의 곱절 두 배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데요. 열왕기서는 정확하게 엘리야의 기적은 일곱 가지를 소개하고 또 엘리사의 기적은 그 두 배인 14가지를 소개하면서 그가 받은 능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엘리사가 이제 자신의 생애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끝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지만 열왕기서에 몇 없는 아주 특별한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엘리사는 이제 병들어 죽기 직전에 그를 찾아온 여호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줍니다. 그에게 이 활을 쏘게 하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시리아를 향한 승리의 화살이며 왕께서는 그들을 정복할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화살을 하나 집어서 땅을 치라고 땅을 찍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아스 왕은 화살로 땅을 세 번 내리치게 되는데 엘리사는 왜 세 번만 내리치냐며 도리어 화를 냅니다. 뭐 이것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여호아스 왕은 병들어 죽어가는 이 엘리사의 뭐랄까 좀 초췌한 이 몰골 그리고 그것과 상반되는 어떤 승리의 예언 뭔가 조금 상식적이지 않고 좀 이성적이지 않은 이 모순된 상황에 조금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엘리사는 단호합니다. 잠시 왔다가는 이 땅의 어떤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왕 시절에 대예언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대한 선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여호와스 왕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엘리사가 그만 멈추라고 할 때까지 화살을 땅에 내리쳤을 것입니다. 결국 눈앞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또 이성적인 이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있는 이 왕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쏟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신의 어떤 소임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계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내가 믿고 또 얼마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라면 반대로 그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몫이 됩니다. 내가 믿는 만큼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된 이 엘리사의 무덤에 오늘 본문의 작은 또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우연히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숨이 끊어졌던 시체가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은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존재에 묶여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스케일을 그리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가치적인 부분을 좀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또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해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삼국지에 보게 되면 사공명 주생중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나라의 지략가인 사마의가 총나라와의 전투에서 필생의 라이벌인 이 제갈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해 직접 병력을 이끌고 전투를 지휘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제갈량의 깃발과 수레가 보입니다. 분명 제갈량이 죽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제갈량이 버젓이 수레에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마이는 크게 놀라서 퇴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제갈량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통해 자신이 닮은 인형을 앉혀놓고 사마이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문득 이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이를 쫓아냈다라는 요 문장이 좀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 얼마나 짧고 또 근시안적이고 헛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엘리사의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왕들의 행보는 굉장히 처참합니다. 예후로부터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의 암살과 반란의 소용돌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불의를 멈추지 않고 결국 수도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먼저 함락당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 불의, 또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온 결과를 직접 직면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믿음의 크기대로만 믿고 또 의심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한 그 삶의 결과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계약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은 비록 이 끝없는 나락에 허우적대고 있는 그들이지만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여기까지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야, 그놈의 약속이 대체 뭐길래? 그놈의 약속이 뭐길래? 그런데 그놈의 약속이요, 흘러흘러 내려와서 오늘의 나를 살렸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수많은 왕들의 악행과 불의와 불성실한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쭉 나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식대로 재단하면서 살아갈 테죠. 하지만 그런 나의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왕들의 삶처럼 멸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끝도 없는 악행의 연속으로 점철된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 모든 죄악이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놈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약속, 비록 나는 흔들렸지만, 지금도 흔들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흔들릴 테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덕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열왕기의 이야기도 그리 녹록치는 않습니다. 곧 멸망할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은 참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뭐 때때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좀 올바른 왕들도 있었지만 므낫세 같은 역대 최악의 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춰지는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그것과 참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열 왕도 그리고 나도 연약하고 흔들리는 갸냘픈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어제보다 내가 더 꽉 붙들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